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 사고는 식당과 술집이 몰려있는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나 많은 인명피해를 냈습니다. 차량이 돌진한 인도엔 일과 저녁 약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시민들이 많았습니다.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에서 발생한 갑작스러운 사고에 목격자들도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. 이어서 길기범 기자입니다. 사고가 난 곳은 식당과 술집이 모여있는 서울 최대 번화가 바로 앞길입니다. 때문에 평일 저녁 식사를 마친 시민들이 많이 서 있어서 사고 충격이 더 컸습니다. 우측에 이제 네. 앉아서 이제 밥을 먹고 있었죠. 소리가 이게 난 전쟁 난 줄 알아서 엄청 컸어. 횡단보도도 바로 앞에 있어 차량 한 대 사고로는 이례적으로 13명의 사상자가 나는 등 인명피해가 컸습니다. 목격자들은 사고 차량을 겨우 피했다며 급박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. 네, 여기서 막하고 다치고 하더라고. 바로 앞에 있었다니까 우리 죽을 뻔했다니까요 우리는. 서울시청 바로 앞에서 사고가 난 가운데 시청 직원도 한 명 숨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장에게 피해자 구조 및 치료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.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.